네. 먼저 이렇게 다섯 가지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쇼박스를 좀 말씀드려 쇼박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징어 게임 같은 지금 드라마가 그렇죠. 급등을, 아니, 되게 흥행을 관심이. 하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 주가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쇼박스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영화 배급사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마 영화관 시작하기 전에 맞아, 앞에서 이제 스크린에 쇼박스 초반에 이렇게 뜨는. 네, 많이 맞아요. 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2007년도에 메가박스를 매각을 하면서 영화 배급 사업은 좀 손을 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컨텐츠 제작 사업으로 역량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K 컨텐츠 관련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10억을 투자했었던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주가는 상승이 좀 나왔고 그에 따른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쇼박스는 사실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도 네. 사실은 테마적인 부분으로 K 컨텐츠 테마에 좀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마는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쇼박스가 오늘 7%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을 도망쳐야 될지 보유해야 그렇죠. 될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면 펀더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쇼박스라는 회사 자체는 지금 K 컨텐츠 사업, 컨텐츠 제작 사업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작년에 드라마를 하나 흥행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태원 클라스이고요. 아, 아마 대부분들 많이 보셨었죠. 그만큼 흥행에 좀 성공했던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좋고 지금 이 부분이 근데 흥행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왔었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좀큰 컨텐츠 제작사들만 이 코로나 수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쇼박스처럼 신규로 진입하는 제작사들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서 제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그렇죠. 여파들로 인해서 좀안 좋은 흐름들로 이어졌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적과 관련된 내용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20억 맞아요. 정도 네. 적자였었고요. 그리고 이 적자 부분이 좀 이어지면서 상반기에도 23억 적자를 벌써 맞아요. 누적을 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또 주가는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결정은 해야 되겠죠.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테마주 쪽에서 올라왔던 부분에 이 펀더멘탈을 대입을 시키면서 우리가 버틸 것인가 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차익 매물 구간은 우리가 도망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때는 라인업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정되어 있는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미 7월에 랑종이라는 공포영화 개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차승원이랑 이광수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싱크홀도 최근에 개봉을 했었는데 사실 큰 흥행에 성공은 못했지만 어느 그렇죠. 정도 실적에는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을 이제 하반기 때 출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OTT 쪽 유통을 시작한다라면 네. 충분히 실적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사실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실적을 우리가 기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테마로 이렇게 올라와 준 주가에서 차익이 나오는 부분을 회피할 것인가? 이 네. 부분을 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의견을 제대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사실 지금 단기간에 급등으로 치고 올라왔었던 상황에서는 좀 도망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그 이유는
어떠한 좋은 기업도 비싼 가격에 사면은 그건 좋은 기업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 이런 펀더멘탈 확인하면서 다시금 공략해도 되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크게 뭐 볼 건 없습니다. 오늘 강한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가가 6,600원 부근이고 일단 오늘 하락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6,600원을 이탈하는지만 안 하는지만 체크를 하시고 이탈할 때는 도망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당분간은 좀 더 그러니까 10월 초만 해도 막 29% 급등했잖아요. 예, 오징어 게임에 대한 테마에 대한 올랐으니까 그만큼 빠지는 건데 신규 매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네. 분들도 한 6,600원 좀 이탈한지 보면서 손절할 수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2구 산업인데요. 2구 산업 사실 구리 가격 급등할 때만 해도 엄청 또 예. 급등한 그 종목인데 맞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 관련주입니다. 동이랑 황동, 인청동 관련된 비철금속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원자재 쪽이 상당히 가격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유동성 인플레이션이라는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최근 경기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좀 나타나면서 지금 2구 산업은 가격 증가와 수량 증가까지 같이 좀 반영이 되는 확실한 수혜를 좀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실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지금 맞아요.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구 산업이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구리 가격이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리 쪽으로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오늘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2구 산업이 구리 관련주고 지금 구리 가격이나 구리의 수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수혜를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이미 연초부터 반영을 좀 많이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고점을 만들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펀더멘탈 개선이 있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구리 가격이 여기서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3사의 1차, 2차 벤더 쪽으로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감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매출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고 2020년 기준으로 16%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두각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한 성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구 산업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복합 모멘텀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추세 최근에 좋았습니다. 빠져도 조금밖에 안 빠지고 오늘도 물론 4%대 좀 오늘 좀 급락했지만 이 정도는 어떤 매물 소화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 보시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구산은 매매 전략 안 했나요? 네. 매매 전략은 안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앞으로 그냥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CG로 또 나간 줄 알았어요, 저는. 자, 이제 네.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PJ메탈을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일단 PJ메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리였다면 이거는 알루미늄 관련주이고요. 그 알루미늄 스트랩을 가공을 해가지고 알루미늄 탈산재를 포스코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프라인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업 소개만 해드려도 뭐 원자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PJ메탈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 관련주지만 여기서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 가공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알루미늄 스트랩을 가공을 해가지고 탈산재를 만들어서 포스코에다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철소에서 제강 공정에서 산소를 없애는 것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고정적인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빌렛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간재라고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요 상품이고요.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알루미늄 가격이랑 거의 가격이 1대1로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동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벤더라든가 소비자 쪽으로도 가격 전가가 아주 쉽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연간 영업이익 수준이었던 40억 영업이익을 지금 분기마다 거의 30-40억 수준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J메탈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알루미늄이라는 원자재가 지금 원자재 쪽에서도 정말 강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3분기까지도 정말 좋은 실적 발표를 예정에 두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 사실 PJ메탈 같은 경우 최근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PJ메탈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이 사실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알루미늄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쌍봉을 또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3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알루미늄 쪽 기업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PJ메탈 좀 버티면서 공략을 다시 해도 될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종목도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 흐름은 여기 7,500원부터 해가지고 6,200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6,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하락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6,000원 정도까지 오면 우리가 다시금 신규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매수 가격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전략 안내를 드리고 네. 그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700원 정도까지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10% 정도 되는 수익률 부근까지 잘 끌고 가면서 흐름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할 때는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면서 5,800원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PJ메탈 지금 7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앞서 그 2구 산업도 그랬지만 지금 최근에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 추세는 쉽사리 꺾이진 않아 보이는데 오늘 조금 조정은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은 조금 지금보다 떨어졌을 때 진입하자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